저 보호막이 추천해드린 S생명이에요. 어떻게 보면 옛날에 더블 드래곤이죠. 회사명이 바뀌었죠. 오락나비 한 마리가. 네, 여기 생명인데요. 손해보험 말고 생명보험사예요. 자, 생명보험사 어떻게 바뀌었냐면, 일단은 지금 모든 보험사가 일반암과 유사암 1대1로 생명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요. 그런데 이 H생명 같은 경우는요, 유사암 4천만 원이 매우 저렴한데, 역시 불필요한 일반암 4천만 원도 같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. 둘 다 비갱신형으로 20년 난 100세 만기하면 보험료가 매우 매우 비싸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 보호망이 추천한 거는 일반암 4천만 원은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고요. 유사암 4천만 원은 비갱신형으로, 서로 뭐 갱신형이다, 서로 비갱신형이다, 그렇게 통으로 가입을 뭐 안 해도 되고요. 자유롭게 일반암만 갱신형, 유사암만 비갱신형, 요렇게 가입하시면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좋을 수가 있습니다. 나중에 한번 갱신이 될 때는 그때 갱신하지 마시고 이 일반암만 삭제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유사암만 가져가면 된다. 그러면은 갱신형의 단점은 뭐죠? 보장 만기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거. 그 나중에 또 한번 갱신할 때 보험료가 제 나이, 현재 나이로 보험료가 산출해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잖아요.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갱신할 때 그때 삭제하면 또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고, 또 보험료가 인상폭이 돼서 걱정을 안 하고요. 유사암만 준비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. 이렇게 저 보호망이 과감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10년 갱신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